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이 뜻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. 네, 한번 읽어 주세요. 용. 용. 서기 2022년 예. 8월 13일 택주 그러니까 집주인 김일김 씨 김진영 입주 상량 상량 응천 상지 오광 비인간지 오복 귀 그래가지고 이제 예. 설계사무소 예. 건축사 사무소 일가 시공 그리 크지 않는지 예. 이렇습니다. 여기 뜻을 말씀해 주셔야죠. 저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오보 그리고 천상에 예. 다섯 가지 빛을 밝음 예. 예, 받게 해달라 이 말이죠. 여기 이제 용은 하늘의 동물이잖아요. 예. 하늘의 동물의 용이고 땅의 동물 예. 거북이 귀 장수 그래서, 예 장수 하나 예. 이 말이죠. 말씀해주세요. 아, 우리 소장님이 너무 잘해줘서 예.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. 그냥 믿고 끝까지 가는 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. 예. 잘하셨습니다. 소장님 한 말씀만 네. 해주세요. 말씀. 어떻습니까? 상량식 했는데 아직 조금 뒤후 예. 공증들이 많이 남았지만 예. 그래도 여기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합니다. 예. 어떠세요? 좋아요. 좋죠. 날 더운데. 예. 서팀장 팀들도 열심히 하시고. 좋죠. 예. 보람 있으시죠? 예. 예. 설계자로서 이렇게 지금 뼈대에 올라간 거 골조 네. 보셨을 때 네. 어떠한 느낌이세요? 다들 더운 날씨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. 들고. 공간들이 너무 다 예. 그렇게 좁지 않고 예. 시원시원하게 잘 나온 것 같고 다락도 아까 보니까 예. 생각보다 더 넓고 공간감이 좋고 바람이 되게 잘 들어가더라고요. 아. 그게 연결 네. 공간이 대청마루처럼 네. 이렇게 있는데 이런 공간이 맨 처음에 계획하실 때 네.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골조가 이제 드러난 네. 상황에서 네. 어떤 느낌이 드세요? 공간이 넓은 것 같아서 예. 원하셨던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예, 좋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예, 팀장님께서 보실 때 어떠세요? 현재 시점에서 한번 기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? 저도 이제 이런 상량식을 복수 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해본 지가 몇 년이 됐어요. 예. 몇 년만 해보니까 너무나 반갑고 이 집을 잊혀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. 날씨도 더운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. 마지막까지 예.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